예, 벌초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요새 벌초하라면 몇명 모이지도 않고 벌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. 무거운 기계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풀을 베다 보면은 뭐, 그 다음 날까지 온몸에 근육통이 생기고 몸살을 합니다. 그다음에 하루 종일 이 기계 소리 들으면서 이 풀을 치다가 보면은 팔이 덜덜덜덜 떨립니다. 뭐, 심지어는 벌초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 숟가락 잡고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식사를 못 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대행을 맡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여기는 지금 저희 선산입니다. 선산인데, 벌초가 지금 뭐 깔끔히 돼 있습니다. 깔끔히 돼 있는데, 올해부터 그 농협에 그 벌초 대행하는 그 업체를 이용해서 지금 그 벌초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벌초가 잘 됐는지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. 상당히 뭐 깨끗하게 잘 됐네요. 뭐 저희들이 할 때나 뭐 대행으로 해도 뭐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요. 한 400평 정도 됩니다. 지금 벌초를 해야 되는 면적이. 근데 그뭐 다른 집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새 뭐 조카들, 뭐 사촌들 다 서울 살고 멀리 살고 솔직히 벌초가 할 때가 돼도 안 옵니다. 그래서 저희 사형제하고 여기 뭐 가까이 사는 사촌들 한두명 와가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 넓은 면적을 그 하루 만에 다 하니까 뭐한 2, 3일 동안은 몸살을 했습니다. 저도 젊지만은. 그래서 올해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또 형님들도 나이가 많으니까 거의 뭐 70대 뭐 환갑 다 넘으셔가지고 실제 일을 할수 있는 인력이 한 모여봐도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실제 일을 할수 있는 인력이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넓은 면적을 벌초하기 힘들어서 저 벌초 대행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넓어요. 뭐 산소 주위에 뒤로 한 10m 정도가 잔디밭입니다. 이렇게 넓다 보니까 벌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넓어졌냐면은 그 예전에 여기 산불이 한번 났습니다. 요 밑에 밭을 어느 분이 태우시다가 논두렁에 불이 붙어서 이까지 산에까지 올라와서 소나무가 다 타버렸어요. 그래서 타버려가지고 이제 베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넓어져 버렸습니다. 원래 면적보다 한두배 정도 벌초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벌초 시즌마다 참 힘이 들었습니다. 근데 올해 약한이 400평 정도 되는 이 저희 선산 벌초를 대행했는데 60만 원 줬습니다. 60만 원. 근데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싸게 한 거죠. 왜냐하면은 뭐 부산에 계시는 저희 형이 한번 왔다 갔다 해도 뭐차 기름값에 점심 사 먹고 하면 인당 뭐한 5만 원은 그냥 깨지거든요. 그럴 바에는 그 벌초 대행 서비스를 하니까 지금 저번 주에 벌초를 다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보냈고,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눈으로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뭐 60만 원이면 저희 사촌들하고 뭐 회비 몇만 원, 3, 4만 원 정도만 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뭐한 3, 40년 전이죠. 초등학생, 중학생 때는 전부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님, 삼촌들 낫질 선수입니다. 낫질 선수. 그래서 낫질을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. 근데 실제 이렇게 기계로 한 것보다 낫으로 이렇게 착 해놓으면 엄청 깔끔합니다. 근데 기계로 한 거는 좀 아무래도 별로 뭐 보기가 안 좋습니다. 근데 지금은 낫질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지 않습니까? 뭐, 아버지, 삼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. 그래서 기계로 가지고 했는데, 기계로 해도 대여섯 명 모입니다. 대여섯 명 모이가 이 넓은 면적을 400평 정도 되는 거를 이걸 다 하려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 벌초 대행
60만 원 주고 한 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 넓은 면적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만일에 뭐 저희 형님들이나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. 예측을. 그리고 요새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저희 시골에도 보면은 추석 전주에 산소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차례상 차려서 절 한번 하고 추석날 차례는 안 지냅니다. 전부 뭐 해외여행 가고 어디 뭐 자기 볼일 보고 휴가를 가지는 거죠. 휴가를.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참 조상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풍습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뭐 하만이라 가지고 아직도 벌초를 뭐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일부는 또 버려진 산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2, 3년 동안만 그냥 벌초 안 하고 놔둬 버리면 나무가 자라 가지고 완전 이렇게 수풀이 돼 버립니다. 수풀. 예, 이렇게 돼 버리고 그러면 이게 뭐 몇 자리도 안 보이고 이게 산소가 있었는지 말았는지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 버리면은 그냥 이제 잊혀지는 거죠. 그래서 요새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화장해 가지고 탁탁 그 비석 하나 세우고 그렇게 바닥에다가는 뭐 저 돌판 같은 거 석분 같은 거 뿌려 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앞으로도 관리하기가 쉬울 건데 지금 이렇게 넓게 벌초를 매년 사람이 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 사더라도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.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. 예전처럼 사촌들이나 이렇게 한 20명씩 이렇게 모이면은 낯들고라도 금방 합니다. 3시간 만에 이거 다 해버립니다. 근데 그럴 선수들이 없어요. 선수들이. 안타깝지만은 올해는 벌초 대행을 시켜서 했고 제가 와보니까 깔끔하게 돼 있네요. 그래서 농협에서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직 추수철이 아직 남았으니까 추수되기 전에 여기 사시는 그 농민분들 뭐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생기고 좋네요. 근데 너무 넓어요. 앞으로 참 이런 산소 면적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지금 뭐 있는 묘지를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? 저 여기 할아버지 뭐 정조부 다 계신데 참 앞으로 일이 걱정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벌초 대행을 하고 마음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근데 뭐 몸은 편합니다. 하여튼 몸은 편한데 이렇게 그 시골에 또 앞으로 계속 이런 벌초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. 옛날에는 벌초를 하면은 뭔 그 묘지에 막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요새는 크기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버리고 그 다음에 화장해서 이제 딱 이렇게 가족 묘지로 작게 그 평장식으로 해서 많이 그렇게 옮겨갔습니다. 그래서 참 저희도 그렇게 해야 앞으로 관리가 쉬워질 것 같은데 뭐 저희 형님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겠죠. 네, 오늘은 간단하게 그 벌초 대행한 걸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여러분한테 그 벌초하기 어려우면 농협 쪽에 연락하시면은 벌초를 이렇게 잘 해주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즐거운 추석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